김영 셰프가 정성스레 접시를 꾸밉니다. 한땀한땀 한땀 심혈을 기울이는 게 식당의 VIP 고객이라도 온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셰프의 음식은 다름 아닌 전투식량입니다. 미국인 셰프 척 조지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에게 그 가치와 존경을 담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포토그래퍼 할리 하그리브즈, 비디오그래퍼 지미 팜이 합류해 세 사람은 전투식량을 미슐랭으로라는 프로젝트에 돌입하죠. 전 세계 각국의 전투식량을 미슐랭 가이드에 넣을 법한 고급스러운 플레이팅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 전투식량은 보관과 조리가 반드시 간편해야 하기 때문에 레토르트나 건조식품이 주를 이룹니다. 부엌에서 정성스레 만든 맛을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게 현실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위대한 희생을 하는 군인들이 정작 음식에서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데 착안한 이 프로젝트에는 척 조지의 어릴 적 기억이 녹아 있습니다. 30년간 미 해군에 몸담았던 그의 아버지는 훈련에서 돌아온 날이면 척에게 가방을 건네곤 했는데 그 안에는 늘 전투식량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한국 전투식량은 어떨까 궁금하시죠? 불닭소스와 참기름이 눈에 띄는 비빔밥은 오색야채가 돋보이는 정갈한 플레이팅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투식량에서 묻어나는 각국의 식문화를 발견하는 것도 묘미겠죠. 군인들의 헌신과 보호 속에 살아오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한 셰프의 마음이 그릇 위에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척 조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군인들의 식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주간 세계의 군사 이혜인입니다. 거리마다 설레이는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중부지방에서도 화산 꽃들이 피어올랐는데요. 오늘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서울이 20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요.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도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돼 중부지방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10에서 40mm, 그에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천둥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대구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서울과 대구 14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구름이 많아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때문에 항공 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다행히 건조함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